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새.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물을 아는 것은 아니죠. 미국 예일대학교 진화생물학 교수인 마리오 모우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을 알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은 지구종의 20%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모르던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뿔바다새오리. 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생긴 새가 어디 있냐? 하면서 책에 나온 그림을 너무 대충 그렸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새는 극사실주의로 그려졌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새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뿔바다새오리로 자다 일어난 것 같은 뻗친 앞머리와 장난감 눈 같은 맹한 눈이 특징이죠. 뿔바다새오리는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만큼 재밌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뿔바다새오리 깃털에서 나는 오렌지향입니다. 뿔바다새오리는 매력 어필을 하기 위해 오렌지향을 내뿜기 때문에 물이 근처에만 가도 오렌지 껍질을 까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애행위를 할 때는 서로의 목에서 나는 오렌지향을 맡는데요. 가장 강력한 오렌지향이 날수록 매력적인 새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어깨걸이 극락조. 이 그림만 보면 누가 봐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새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새입니다. 귀여운 몬스터 같은 모습을 한 이 새의 이름은 어깨걸이 극락조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새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가 구애 행위를 할 때 이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목 아래에 깃을 펴서 입모양을 만들고 날개를 펴서 풍성한 몸체를 만듭니다. 그 후 고개를 치켜 올려 눈썹을 눈처럼 보이게 만들면 우리가 처음 봤던 귀여운 몬스터가 완성됩니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회심의 모습이지만 어째 더 무서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개구리 입속 독새. 세상 다 산 것 같은 피곤한 얼굴에 방금 자다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이 새의 이름은 개구리 입속 독새입니다. 처진 부리가 개구리 입과 비슷해 지어진 이름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특유의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월요일 아침 새, 숙취새 등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손뭉치 같은 이 모습은 개구리 입속 독새의 아기 시절 모습이고 나이가 들면 올빼미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 큰 모습의 표정은 미묘하게 억울해서 아니 왜 그걸 지금 말하세? 라는 별명도 있죠. 이렇게 평소 궁금했던 조류에 대한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